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붙여주는데요. 마르코 아리아노! 들어갑니다! 마르코! 마르코가 해결합니다. 자, 지금 마르코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순간이고요. 네. 상대 수비가 한 명 빠진 상황, 그리고 상대가 체력적으로 약간은 지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윤석열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. 아, 여기서의 헤더! 그대로 골망을 네. 가릅니다.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마르코가 투입됐을 때 기대할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. 네, 그리고 득점을 하자마자 팬들에게 달려가서 또 본인의 득점의 기쁨을 나눴던 마르코였습니다. 네. 오늘 경기에서 투입되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가져왔고요. 1등! 들어가면! 김현준! 곧바로 여기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포천시민. 자, 저희가 이 마르코 얘기를 하자마자 포천에는 김영준도 있다. 네. 또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김영준 선수고요. 아,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포천 시민이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슈팅보다 더 괜찮고 소름 돋았던 거는 이 라인 브레이킹이거든요. 네. 다시 한번 오른쪽 주중대에게 공간이 납니다. 주중대. 아, 속도 있어요. 네, 그렇죠. 아, 들어갔어. 김경구. 김경구 결국은 당점을 찍습니다. 네, 김경구 선수가 또 교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골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거든요. 네.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간이 났던 장면, 그리고 첫 번째 터치가 약간은 골문을 등지면서 흐르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.